배추들은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다. 예. 근데 여기만 좋은 거예요, 지금? 그렇죠. 아, 그럼 비법이 뭡니까? 여기만 좋은 비법이? 여기 비법은 그 처음에 이식할 적에 좋은 약품을 써서 그렇습니다. 아, 좋은 약재들. 예. 뭐 어떤 거 쓰셨어요? 그 아쿠도하고 예. 아트플랜하고 예. 루엔스하고 베리마크를 심기 전에 모판에서 침지를 해가지고 이게 식재를 한 것입니다. 아, 그럼 시작할 때부터 그런 방법을 쓰신 거죠? 예. 근데 다른 지역은 이 약을 쓰질 않아요. 아... 그 차이점이 많죠. 이거 언제 쓰셨어요, 그러면 이거? 이게 이거 3월 달에 침전 그 배추 심기 전에 모판에서 그 다라에다 담궈가지고 빼서 이거 심은 거예요. 아... 제가 올해 지금 처음으로 썼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걸 못 믿어서 제가 안 썼어요. 비싸고. 그러니까 올해 비싸도 이걸 한번 써보자 했는데 효과가 좋습니다. 이 약품이. 어떤 차이가 납니까? 쓰셨을 때하고 안 쓰셨을 때하고? 안 썼을 때는 이게 활착이 늦어요. 이게 쓰고 나면은 이게 뿌리 활착이 좋다 보니까 이게 활착이 팍 올라옵니다. 아쿠도는 뭐 미생물이기 때문에 그 침지할 때는 농도를 조금 더 진하게 넣으셔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. 20리터에 한 130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. 베리마크. 네. 아트플랜. 뿌리옥병이라든지 이제 예방 차원에서 아트플랜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. 물이 조금 줄 때마다 한 통씩 한 통씩 이렇게 보충을 해주시면 뭐 불필요한 약이 버려지는 일이 없을 겁니다. 베리마크. 나방 종류랑 벼룩이벌레랑 이렇게 달가드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베리마크를 침지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한 10일 정도는 그 충에 대한 걱정을 좀 덜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뿌리 발근을 위해서 지금 오늘이 9월 9일입니다. 그래서 조금 늦었기 때문에 그 활착 잘 되고 그 다음에 뿌리 보호하기 위해서 루엔스랑 아쿠도 그 다음 뿌리 혹병이라든지 균을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 그 아트플랜이라는 약을 또 조금 썼고요. 그 아쿠도, 아트플랜, 루엔스, 베리마크를 같이 통에 섞어가지고 이렇게 모파를 담궈가지고 빼가지고 갖다 심은 거죠. 정식할 때만? 예. 네. 그 뒤로는 뭐 안 쓰셨어요? 이제 일반 좀 좋은 살충제는 한 번씩 쓰죠. 뭘 쓰셨어요? 그 아쿠도하고 네. 아트플랜하고 루엔스하고 토리치하고 혼합을 해서 두 번 연면살 펴줬죠. 그걸 해주신 이유가? 이제 벌레가 후딱 안 끌고 작황이 좋아지니까 쓰는 거예요. 그 토리치가 벌레를 잘 잡나요? 예. 네. 그건 언제부터 쓰셨어요? 그거를 3월 한 10일? 10일 정도 썼죠. 그때 한 번만? 두 번. 간격은? 간격은 한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 했죠. 한 번 딱 치고 나니까 그 뒤로 예, 없다? 예. 예를 들어서 벌레가 일주일이면 온다고 봤을 때에 토리치를 쓰면은 한 열흘 이상 가죠. 굉장히 약효 기간이 좋다는 거죠. 이렇게 보면 하엽들이 이렇게 노래진 것들이 좀 있어요. 예. 그 이유가 왜 그러죠, 사장님? 아, 이 이유가 이게 배수가 잘 안 된 쪽이 네. 이게 많이 생깁니다. 그리고 네. 이게 또 수확 시기가 되면 자연적으로 겉잎이 생기긴 해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많이 생기면 수확 시기가 늦어졌다는 그거거든요. 결과가. 그럼 이게 많으면은 생육도 늦어지고 네, 자라는 그렇죠. 것도 많이 안 좋겠네요. 네, 그렇죠. 근데 희한하게 일정 부분 이게 생겼는데 네. 생육은 잘 나왔어요. 예. 네. 그 이유가 뭐 원인이 어떤 뭐 해결책 있으셨나요? 예. 이게 아트플랜 루엔스하고 네. 이거 연면시비를 해주면은 네. 이게 좀 없어져요. 아, 없어지고 예. 생육 그대로 따라가지고. 예. 그럼 이거 한번 이렇게 지금 갈반된 것들 예. 뽑았으면 볼 수 있을까요, 사장님? 예, 예. 뽑아서 볼 수 있죠. 네. 한번 뽑아서 보여드릴까요? 네.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. 이걸로.
뿌리가 고생을 많이 했네 보니까 진짜. 네. 이 지금 뿌리옥병기가 있는 거잖아요. 아 뿌리옥병 있는 거예요? 네 약간. 어 그 안에 이거 파보면 되겠네. 지금 뿌리가 끊어진 거 어떻게 됐나? 네 뿌리가 끊어진 거 같아요. 이게 지금 파예요. 뿌리는 많이 붙었는데. 잔뿌리가 많네. 네 많아요. 나 한번 봐볼게요. 뿌리옥병이 문제가 있었나? 뿌리옥병은 없구만요. 이거 없어요 없어. 뿌리옥병 문제 없어요? 네. 벌써 뽑으면 뿌리옥병은 내가 다닥다닥 붙어요. 네 뿌리옥병은 없어요. 뿌리옥병은 온 건 아니네. 네. 뿌리가 다 끊어진 거고 배추는 이렇게 좋아요. 와 배추는 깔끔하네 배추. 네. 이 친구는 작년에 안 했어요 솔직히 내가. 안 했는데 그 옆에 하시는 분 보고 올해는 따라 했는데 약간 소기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고 봅니다. 올해는 아쿠도 아트플랜 루엔스 거기다가 살충제 현존하는 최고 살충제죠. 베리마크에서 네 가지를 침질을 했죠. 침질을 하면 일단 뿌리 발달이 좋아지고요. 그리고 그 아트플랜이 살균 작용을 해주는 미생물이어서 그런 효과를 좀 톡톡히 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양량은 어떻게 됩니까? 그 물 300리터에 그 루엔스 2리터 한 병 아쿠도 100ml 한 병, 아트플랜 100ml 한 병, 베리마크 250ml 한 병, 이렇게 해갖고 침질을 합니다. 아, 그게 지금 권장량이에요? 예, 저희가 그 권장해드리는 권장량입니다. 보통 그 모든 작물이, 이식작물들이 심어놓으면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려야 그 착근이 되거든요. 근데 요거 침지하면 거짓말처럼 3일이면 착근됩니다.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차이가 한 일주일 정도 난다고 보면 됩니다. 그럼 지금 그런 방법을 모르시는 농민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? 일단 그 가격적인 면이 조금 따라오는 그 농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면이 좀 있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만은 초기 침지 방법을 이르면 하고 나시면 내년부터는 뭐 저희가 하지 마라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. 피부로 느낄 수 있다? 네,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느끼십니까 올해? 예.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? 예, 그거 무조건 써야 됩니다. 왜 무조건 써야 됩니까? 식욕이 크는 자체가 틀립니다. 아... 제가 썼을 때하고 안 썼을 때,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안 썼었는데 옆집 사장님 걸 보고 제가 올해 쓴 것입니다. 아... 배추 작황이 제 거하고 쓴 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차이가 확 틀리지게 눈으로 튀어나오게 보여요. 아 옆집 사장도 보니까? 네 그래서 제가 올해 이걸 쓰게 된 거예요. 이 새끼